피터 린치의 10가지 명언. 첫 번째, 크레용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이디어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두 번째, 투자의 비결은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는 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세요. 세 번째,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자녀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관여하지 마세요. 네 번째, 매번 어떤 회사에 투자할 때마다 사람들은 회사의 시가총액이 상승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다른 투자자가 해당 주식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 당신의 투자를 가치있게 만들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 우수한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때 시간은 당신 편입니다. 여섯 번째, 주식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주기적인 손실, 좌절,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한 하락을 받아들입니다. 재앙의 방울은 게임에서 그들을 놀라게 하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왜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평범한 투자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으며 약간의 조사를 통해 월스트리트 전문가만큼 효과적으로 성공적인 주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하는 그룹이 항상 있습니다. 미래에도 이러한 부류의 그룹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열 번째, 절박하게 팔면 항상 싸게 팔게 됩니다. 참고로 피터 린치는 미국 태생의 월스트리트 주식 전문가이고요. 1969년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입사 후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1977년 22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마젤란 펀드를 13년간 운용하면서 연평균 투자 수익률 29.2%를 기록해 1990년 무렵에는 14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뮤추얼 펀드로 키워냈다고 하네요. 1990년 4월 3일 46세의 나이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은퇴를 선언했고요. 저는 투자할 때 피터 린치의 명언 10가지를 꼭 머릿속에 넣어두고 투자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요. 꼭 10가지의 주옥같은 명언을 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